잘 지내셨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약물치료 강의를 했었는데, 이어서 오늘 계속 약물치료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이 한 가지가 이제 약으로 되는 것과 약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약으로 되는 거는 주요 증상하고 부수 증상, 이런 증상은 약으로 가라앉혀 줄 수가 있는데, 증상 중에서도 이제 음성 증상은 약으로 안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기억들이라든지 좌절된 욕구라든지 이런 심리적 좌절은 약으로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발병 이후에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약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병이 발병을 하게 되면은 약만 꾸준히 먹으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약만 먹으면서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 편에서는 약은 절대 안 먹으려 하고 다른 방법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있는데, 양쪽 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약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먹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약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약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인 약물 교육의 내용이라고 해서 총 제가 아홉 가지를 이야기하려는데, 그 중에 네 가지를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정신과 약물에 대한 오해라고 해서 정신과 약물이 독한 약이다 또는 중독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정신과 약물은 매우 안전한 약물입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 약물 치료의 목적은, 우리가 약물을 치료제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정신과 약물은 치료제가 아니고 증상 억제제입니다. 증상이 못 올라오게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기간, 최소한 2년에서 5년 정도를 이렇게 눌러줘야 그 사이에 우리 뇌의 자연 치유력이 회복이 됩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증상 억제제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는 시기에도 왜 약을 먹어야 되느냐? 회복기 때 증상 다 없어졌는데 왜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느냐? 이게 치료가 된게 아니라 증상이 지금 약에 의해서 눌려서 안 올라오고 있을 뿐이지, 이 먹던 약을 안 먹게 되면 증상은 다시 올라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복기에 증상이 탁 없어져서 겉으로 보기에 병이 다 나은 것 같이 생각이 되더라도 그 시기에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고. 흔히 이 원리를 몰라서 중간에 좋아졌다, 이제 병다 나았다 해서 약을 떼가지고 결국 재발하고 재발하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약물의 복용 기간은 첫 발병하면 우리가 흔히 2년 먹어라, 두 번째 재발하면 우리가 흔히 5년 먹어라, 그 다음에 세번 이상 발병하면 흔히 그냥 약근을 생각하지 말고 평생 먹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먹어줘야 되는 걸 제가 깁스하는 원리에 비유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뼈가 부러졌다라고 할때 그걸 깁스를 해두면 일정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일정 기간 깁스를 해두고, 해야 이게 나중에 자연 치유력이 발휘가 돼서 안에 뼈가 붙는 건데, 이걸 못 참아서 한 달, 두달 만에 깁스를 떼버리고, 그러면 마음대로 움직이다 보면 뼈가 어긋나고, 그럼 이걸 새로 깁스를 해서 또 하려고 하면 붙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이렇게 된 것과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뇌를 장기간, 최소 2년에서 5년 이상을 장기간 뇌를 딱 깁스를 해주는 것, 이게 약물치료예요. 입니다. 제가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약효와 부작용 설명을 했었는데요.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다 해서, 이 항정신병 약물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하나가 주체외로계 부작용. 요건 근육계통에 오는 부작용이죠. 그래서 근육이 뻣뻣해진다 또는 근육이 떨린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항콜린성 부작용. 요거는 하나는 몸에 수분을 앗아가는 부작용이고, 그래서 입마름, 코마름, 피부가 건조해진 것,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항콜린성 부작용이 미세 근육이 잘 작동이 안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위장 근육이, 위에 근육이 잘 작동이 안 되니까 소화불량이 온다든지, 그 다음에 또 항문 쪽 근육이 잘 작동을 안 하니까 변비가 온다든지, 또 소변을 넣을 때 소변이 바로 안 나와서 참뭐한
경우에 따라 한 5분씩 있어야 소변이 나온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미세 근육이 작동을 잘안 하는 게 이게 이제 항콜린성 부작용이죠. 그러니까 수분을 앗아가는 것또 미세 근육이 작동 안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정작용이라고 하는 건 몸이 축축 늘어지는 거죠. 잠이 많이 오고 잠이 깨어 있는 시간에도 계속 정신이 몽롱하고 졸립고 그다음에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이런 게 이제 진정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항콜린성 부작용이 센 약은 진정작용도 세고요. 요두 개는 흔히 같이 가는 경향이 있고 추체 외력의 부작용하고는 서로 반대됐고요. 추체 외력의 부작용이 심한 약은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진정작용은 상대적으로 덜하고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진정작용이 심한 약은 추체 외력의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외에 기타의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이 약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증상별로 약의 효과를 보는 정도에서는 과해 증상이 제일 빨리 효과를 본다. 그 다음에 환청, 그 다음에 망상, 강박 이런 식이다 이야기했고요. 음성 증상에는 약이 없습니다 이야기했죠. 과해 증상은 보통 약 먹으면 한주 내지 두 주면 효과가 나타나요. 물론 와해 증상보다 이제 여기는 주요 증상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 와해 증상보다 더 빨리 효과가 오는 게 있죠. 가장 빨리 효과가 오는 게 수면, 잠이 안 와서 절절 맬때 정신과 약 먹으면 당일 약 먹자마자 바로 잠이 들죠. 그래서 수면 장애, 불면증 왔을 때에 수면제가 아닌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아 먹으면 잠이 바로 온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불안, 마음이 막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이런 부분, 이 불안을 가라앉히는데도 불과 뭐 2, 3일, 며칠만 먹으면 불안이 많이 완화가 됐죠. 그래서 이런 수면장애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데 효과가 빨리 오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증상 중에는 와해 증상이 매우 빨리 효과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환청은 보통 한 두세 달, 서너 달 정도 약을 먹으면 제가 볼때한 열에 한 7명 정도는 환청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청도 비교적 약이 잘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상 강박에는 약이 듣기는 듣는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통 한 2, 3년 정도 먹어야 이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망상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 한 서너 달, 6개월, 한 6개월 정도 약을 먹으면 본인이 자신의 망상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안할 정도 는 됐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이제 망상이 없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혼자 속으로는 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딴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봐야 안 믿어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증상과 약물 부작용 감별 관련해서 진정작용과 음성 증상, 그리고 우울 증상, 이게 겉보기에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박 증상과 약물 부작용을 감별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약이 너무 세게 되면은 이전에 없던 강박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약을 그래서 이게 강박증이 생겼나 해서 강박증이 생겼나 보다 해서 약을 더 세게 쓰면 강박 증상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약물 부작용에 의한 건가 하면 이제 약을 끊어보거나 아니면 줄여보면 알죠. 그러면 이제 강박 증상이 줄어든다는 건 약물 부작용에 의한 것이었다. 한걸 우리가 이제 알수 있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이번 주에 이제 공부할 내용이 필수적인 약물 교육의 내용에서 다섯 번째에서 약효와 부작용의 출현 시기 및 소멸 시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적정 유지 용량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 약물 순응과 약물 비순응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 마음가짐과 약효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약물 선택에 대하여 이렇게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약효와 부작용의 출현 시기 및 소멸 시기에서 알아둬야 될 것은요. 약효는 천천히 나타나고 천천히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도 방금 이야기했었지만 약효가 제일 빨리 나타나는 건 수면장애. 수면장애에 대해서는 약 먹으면 바로 뭐 30분 안에 바로 잠이 와요. 그래서 수면장애의 약이 제일 빨리 작용을 하죠. 그 다음 이제 불안 가라앉히는데 약이 빨리 작용하고요. 한 며칠이면 불안이 가라앉거든요. 그 다음 이제 와해 증상은
앞에도 한 주에서 두주 걸린다 했죠. 그다음 환청은 한 두세 달 걸린다라고 했고 등등 이런 식으로 약을 먹으면 대체로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약을 먹으면 한한 주나 두 주, 한두주 정도 돼야 그때부터 약효가 나타난다.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되어야 약효가 제대로 나타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약효는 증상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약효는 천천히 나타난다는 것이죠. 약을 먹은 뒤에. 그 다음에 약을 먹다가 약을 끊어도 약효는 한동안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몸 안에 마치 약이 있어서 계속 조금씩 나와주는 것처럼. 그래서 적어도 두세 달, 한 두세 달 정도는 약효가 가주죠. 그리고 한 서너 달, 두세 달에서 서너 달 정도 약효가 가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을 끊고 나면은 처음에는 오히려 더 좋아지죠. 더 좋아지는 이유는 좀 이따 금방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한 두세 달이나 서너 달 지나야 이제 애가 조금, 약을 끊으니까 뭐가 안 좋다.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약효는 아무튼 천천히 나타나고 천천히 없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거에 비해서 부작용은 빨리 나타나고 빨리 없어진다. 자, 부작용 중에 제일 빨리 나타나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부작용에 우리가 초체 외로계 부작용, 항콜린성 부작용, 진정작용 이런 걸 이야기했지만 초체 외로계 중에서 예를 들어 근긴장증 같은 근육이 딱 굳어버리는 거, 갑자기 목이 안 돌아간다. 약을 먹었는데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목이 갑자기 안 돌아간다. 팔을 들라는데 팔이 안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몸이 갑자기 딱 굳어버려서 몸의 어떤 특정 부위를 못 쓰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게 근긴장증인데 그건 약 먹고 한 시간 이내에 그 부작용은 전체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4분의 1, 4사람 중에 한 명이 그 근긴장증을 보이는데 그것은 한 시간 이내에 그렇게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의 부작용은 하루 안에 나타나요. 하여튼 여러 종류의 부작용들이 이런 초체 외로계 부작용, 항콜린성 부작용, 아까 수분을 앗아간다 했잖아요. 입마름, 코마름, 갈증이 자꾸 나는 거죠. 우리 갈증이 자꾸 나는 것, 피부가 퍼석해지는 것, 그 다음에 앞에 미세 근육이 작동이 잘안 돼서 소화가 안 되는 것 등등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또 진정작용, 몸이 축축 늘어지고 잠이 오고 몸이 축축 늘어지고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부작용은 약 먹으면 1시간 이내부터 시작해서 하루 안에 여러 종류의 약물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한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초체 외로계 부작용만 해도 또다시 안에 한 6가지 된다 했잖아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근긴장증이고, 그 다음에 뭐 경직도 나타나고, 진전도 나타나고, 그리고 정좌불능증도 나타나고 등등 여러 가지들이 교대로 파도가 오듯이 계속 여러 가지가 교대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작용들을 겪어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작용은 빨리 나타나고 빨리 없어진다. 약만 딱 약을 안 먹으면 2, 3일 정도 지나면 부작용은 싹 없어지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약을 이제 우리가 요새는 약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부작용도 옛날에 비하면 부작용이 많이 적고요. 하다가 보니까 특히나 첫 발병에는 환자들한테 약 쓰면 약이 잘 들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 또는 입원을 안 시키고 집에서 약을 먹이든 한 달, 두 달, 한 두세 달 정도 약을 먹이면 이전에 보였던 증상이 말끔하게 없어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당사자 본인도 나 이제 병다 나았다 이래 되고 가족분들도 보니까 병이 다 나은 것 같고 그러니까 약을 뗀단 말이에요. 약을, 이제 약안 먹어도 안 되겠나 하고, 약을 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약을 떼면은 부작용은 빨리 없어지니까, 부작용은 먼저 없어져요. 부작용은 없는데, 약효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한동안. 얼마 동안? 두세 달 내지, 서너 달 동안.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없어지니까 약을 끊고 났더니, 다음 날부터 더 빨딱빨딱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일어나고 늦게까지 자고 하던 애가 이제 빨딱빨딱 일찍 일어나고 하루 종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얼굴 표정도 살아나고 의욕도 올라오고 등등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약 끊고 나서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거 봐라, 이제 다 나은 거 아니냐. 그래 돼서 한 달, 두 달, 막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일하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이제 한두 달에서 석달 지나면 이제 약효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서너 달쯤 되면 거의가 다시 재발을 하죠. 보통 그렇게 가요. 그래서 1년 내 재발률이 정신병,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항정신병 약물을 안 먹게 되면 1년 내 재발률이 80%, 열의 8명이 1년 안에 재발한다. 그 다음에 2년 내 재발률이 90%, 열의 9명이 2년 안에 재발한다. 그렇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약효는 천천히 나타나고 천천히 없어진다. 부작용은 빨리 나타나고 빨리 없어진다. 그런데 이 원리를 몰라서 첫 입원 후 퇴원하면 다 나았다는 착각에 빠진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퇴원하고 나서 자, 이제 병이 다 나았다. 증상이 없다. 깔끔하게 없어졌다 할 때에 그게 나은 게 아니라 증상이 억제된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안경 끼고 벗는 거에 비유를 하잖아요. 내가 자, 눈이 잘안 보여서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서 눈이 잘안 보였는데 약을 먹었다. 약을 먹는다는 게 안경 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안경을 꼈더니 잘 보이더라. 안경을 끼니까 잘 보인 거죠. 약을 먹고 있으니까 발병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달 약을 먹었더니 이제 증상이 하나도 없고 싹다 나은 것 같고 약을 먹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는 게 안경을 끼고 있으니까 잘 보이는 건데 이제 내가 눈이 잘 보이니까 내가 이제 눈의 시력이 회복됐나 보다 하고 안경을 벗으면 다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치가 그런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을 먹고 있어서 증상이 억제된 것이지 그 증상이 뿌리째 뽑힌 원인 치료가 된게 아닙니다. 스프링 눌러 놓듯이 증상을 약으로 콱 눌러 놓은 상태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정신과 약은 함부로 호전이 되었다, 별 증상이 없다 해서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판단해서 약을 떼고 뭐 하고 하면 안 되고. 한번 복용하면 장기간 복용을 해야 된다. 깁스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최소한 2년에서 5년은 약을 먹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약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의사 선생님의 주치의 선생님의 판단을 따라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의사 선생님의 판단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약도 안 줄여주고 약 줄여달라고 줄여달라고 해도 약도 안 줄여주고 나는 약물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서 죽겠고 등등 이렇게 되면은 병원을 다른 병원에 또 방문하고 또딴 병원을 방문하고 해서 약을 줄여주는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까지 몇몇 병원을 다른 데를 다녀보는 게 방법이지 의사 선생님의 판단 없이 내 마음대로 약을 좀 의사는 안 줄여주니까 내가 그냥 알아서 줄여야 되겠다 해서 약두 알이던 걸한 알은 빼고 한 알만 먹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튼 약효와 부작용의 출현시기와 소멸시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정 유지 용량의 범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약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알 먹을 때, 두알 먹을 때, 세알 먹을 때 약효가 두 배로 되고 세 배로 되고 이렇게 나타나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약은 많이 먹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당한 정도로 먹을 때 약효가 제일 잘 나타난다. 근데 약의 용량을 더 자꾸 증량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약효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정 범위를 넘어서서 약을 증량을 시키면 그때부터는 약효가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서 약은 더 많이 먹는데 효과는 더 적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을 지나치게 적게 먹어도 효과는 없는 거고, 약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효과는 별로 없는 거예요. 약은 적당한 정도로 먹을 때 제일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된 U자 있잖아요. 약효라고 하는 건. 거꾸로 된 U자 형태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먹을 때 약효가 제일 잘 나온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적정 유지 용량에 봅니다. 근데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 환자들 중에는 때때로 자기가 병이 빨리 낫고 싶은 욕심에 의사가 처방해 준 약을 의사의 처방대로 안 먹고
한 번에 막두 봉씩 먹고 세 봉씩 먹고 이렇게 약을 오히려 더 많이 먹는 환자들도 있어요. 병이 빨리 낫고 싶어서. 약을 많이 먹으면 병이 빨리 나올 줄 알고 그런 환자들도 있고 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약을 자기가 의사한테 약 줄여달라고 해도 의사가 안 줄여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약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용량이 지나치게 용량이 적을 때에는 약을 안 먹은 거하고 같단 말이에요. 거꾸로 된 U자 형태니까. 그래서 아무튼 적정 유지 용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 더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지나치게 적게 먹을 때는 약효과 없습니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수능과 약물 비수능의 문제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약물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전문가들이 쓰는 그냥 전문 용어예요. 약물 수능, 약물 비수능. 이라고 하는데,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약을 잘, 처방한 대로 약을 잘 먹는다. 그걸 우리가 약물 수능이라고. 약물 비수능은 처방에 잘 따르지 않는다. 의사가 처방한 것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약을 안 먹는다든지, 절반만 먹는다든지, 두 배로 먹는다든지, 등등 이런 게 약물 비수능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약을 정신과에서는 이 약을 안 먹으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약을 먹지 않으려는 이유가 뭐냐? 뒤에 약을 먹지 않으려는 이유와 대처법이라고 했는데요. 자, 먼저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환자들이 약을 안 먹으려고 할 때에는 약을 안 먹으려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안 먹으려 할 때는 이유가 뭔지를 먼저 잘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대처를 해야 되는데 상당수 환자들이 약물 부작용 때문에 약을 안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약물 부작용 때문에. 약을 먹으면 자기가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약물 부작용 때문에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특히나 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같이 의논해줘야지 되겠죠.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좀 견딜 만한 부작용이면 사실은 약물 부작용이 있을 때 그냥 견디고 지나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약물 부작용은 약을 먹고 나면 한 서너 달까지 좀 심하다가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까지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는데 6개월 지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부작용이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6개월 지나서도 계속 약물 부작용 때문에 호소를 한다면 뭔가 약이 너무 세다거나 그 약이 본인한테 잘안 맞다거나 뭐가 그럴 거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지 되죠. 보통의 경우에는 6개월 지나면 약물 부작용은 거의 뭐 무시해도 좋을 정도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 약물 부작용은 그렇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엔 사라지니까 그 일정한 기간 동안을 불편해도 참고 견뎌내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죠.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이게 약물 견딜 수 있으면 견뎌내는 게 좋은 방법이고, 견뎌내는 거를 도와주는 방법들이 그런 거잖아요. 추체 외로게 부작용이 있을 때는 근육이 뻣뻣하다든지 하니까 근육을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한다든지, 또는 이완 훈련을 한다든지, 등등 해서 이 근육을 좀 부들부들하게 풀어주는 종류의 방법은 전부 다 추체 외로게 부작용이 있을 때에 그 부작용을 견뎌내는데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 항콜린성 부작용이 있을 때에는 몸에 수분을 앗아가니까 식사를 할 때에 수분이 많은 종류의 음식을 먹는다, 채소를 많이 먹는다, 그러니까 야채를 많이 먹는다, 또는 과일을 많이 먹는다 등등 이런 방법들. 그다음에 또 미세 근육 작동이 잘안 돼서 소화가 잘안 되고 하니까 음식을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다, 죽 같은 거를 먹는다든지 등등 이런 방법들 해서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이 각각의 약물 부작용을 조금 수월하게 견뎌내고 넘어가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견뎌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견뎌내기가 너무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부작용 방지제를 처방받아서
먹으면 되는 거죠. 부작용 방지제를.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약에는 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 방지제에도 사실은 또 부작용이 있어요. 이거를 부작용을 못 느끼면 괜찮은데 부작용 방지제를 먹었더니 또 전에 없던 이런 부작용, 저런 부작용을 또 호소한다. 그러면 참 부작용 방지제로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아무튼 그래서 견뎌낼 수 있으면 견뎌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이제 부작용 방지제를 처방받아서 먹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약의 종류를 바꾸는 거죠. 약의 종류를 다른 종류로 바꾼다. 흔히 약의 종류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부작용 때문에 약의 종류를 바꾼다는 건 다른 부작용을 선택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체 외력의 부작용이 심해서 이제 다른 약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항콜린성 부작용과 진정작 작용이 심한 약으로 바꾼다는 의미이고, 항콜린성 부작용이나 진정작용이 심해서 그걸 못 견뎌서 약을 바꾸려고 할 때는 주체 외력의 부작용이 심한 약으로 바꾼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약물 부작용이 심해서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가족들도 그렇고 이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심정적으로 잘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되고, 이 우리가 보면은 아무 부작용이 없는 약들도 우리는 사실 먹는 걸 꺼려 하잖아요. 매일처럼 챙겨 먹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약을 먹었더니 자꾸만 자기가 몸에 어떤 불편감을 느낀다, 그런 약을 계속 매일처럼 챙겨 먹는다는 건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거를 잘 들어줘야 된다. 들어주고 다른 건 못해줘도 위로해주고, 위로는 해줄 수 있죠.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는 있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 시간에 그걸 잘 이야기해서 의논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의사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환자들이 약물 부작용을 호소할 때잘 귀담아 들어주셔야지 되죠.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약물 부작용이 심해서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흔히 왕왕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에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꽤 있죠. 이 약은 독약이다, 정신과 약은 절대 먹지 마라, 이런 게또 유튜브라든지에도 워낙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뭐 내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데 솔직하게 폭로한다,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제약회사의 농간이다, 이 약은 먹으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한데, 이제 우리 당사자들이 자기도 이제 이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그런 동영상을 한편 보고 두편 보고 세편 보고 하게 되면, 또한 편, 두 편, 세 편을 보면 이후에는 계속 컴퓨터에 이 인터넷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비슷한 동영상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쭉 보다 보면 나중에 되면 이 약물 절대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물에 대한 무지와 오해, 이런 것 때문에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이병 자체를 못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래서도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죠. 나는 정신병이 아니다, 내가 왜 정신과 약을 먹어야지 되느냐, 이런 경우가 이제 초기에는 흔히 있는 일이죠. 아무튼 그런 것들, 그래서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약을 잘 먹다가 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거는 흔히 이제 아까 초발일 때에 약 먹고 한 두세 달, 몇달 지나서 좋아지면은 약을 끊으려고 하는, 이거는 약의 원리를 잘 몰라서 끊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약을 한 10년 세월 동안 꾸준히 약을 잘 먹었는데 어느 날인가 안 먹겠다라고 딱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좌절하고 실망해서 그렇죠. 내가 병이 나으려고 10년 세월을 꾸준히 약도 먹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병이 안 났는데, 이거 계속해서 갔다가 뭐 병이 나으려고 노력한들 뭐하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실망하고 좌절해서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약을 안 먹고 싶어 할 때에 흔히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그냥 약을 딱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는 혼자서 이제 약을 안 끊더라도 아무튼 약을 끊고 싶어서
다들 약을 먹고 있으면서도 약을 끊고 싶어 하는 환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단약에 대하여라고 이전에 요 주제로 강의를 해서 영상을 올려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단약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단약을 해야 되느냐, 그 정도의 기본 지식은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찍었던 것이죠. 요점을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약을 끊으려고 하는데, 약을 함부로 끊어버리고 하는데, 흔히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약을 정말로 끊어도 될 만큼 기능이 좋고,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흔히 보면 약을 안 끊으려고 그래요. 처음처럼 안 끊으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잘 지내고 있고 등등한데, 약 먹는 거 그거 뭐 하루에 약한 알, 두 알, 그냥 비타민이다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데, 내가 그 약을 괜히 끊어가지고, 혹시라도 재발할 위험, 이런 걸 내가 굳이 감수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약안 먹겠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을 끊을 만한 사람들은 약을 안 끊겠다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오히려 약을 끊겠다라고 계속해서 약안 먹을란다, 약 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사실은 약을 끊을 수 있는 아무 준비가 안돼 있는 사람들이, 약을 절대로 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약을 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약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기본 조건이 어떠냐 하면은 2년을 최소 2년의 기간 동안에 별다른 증상이 없고, 주요 증상, 그 다음에 큰 불안이라든지 우울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수 증상, 주요 증상과 부수 증상과 이런 증상들이 전부 다다 가라앉아서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 2년을. 그리고 또 직장을 취업하든 일이 있든 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어떤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지낸 경우 2년을, 그리고 대인관계, 친구관계를 원만하게 잘 유지한 경우, 이런 거죠. 그러니까 2년을 별다른 증상 없이 사회생활을 잘하면서 잘 살았다, 이렇게 되면은 한번 단약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흔히 이런 정도가 되면 주치의 선생님 쪽에서 먼저 단약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 단약을 하려고 할 때에 하루아침에 단약을 하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서서히 약을 줄여가요. 그래서 한 6개월간에 걸쳐서 서서히 약을 줄여서 단약을 하게 되고, 그다음 단약을 했다고 병원에 안 가느냐? 아니, 단약을 하면 병원에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주 가야지 돼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주치의 선생님 면담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약을 단약을 했는데도 뭐별 문제 없이 잘 지내는지를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해서 한 2년을,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약은 처방 받아오지 않더라도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2년을 보내는데, 2년을 증상도 안 올라오고 또 직장 생활도 잘하고 친구 관계, 대인 관계도 잘하고 해서 잘 지냈다, 그러면 아, 이제 단약에 성공했는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처음에 2년을 잘 지내야 되고, 그러고 나면 6개월간에 걸쳐서 약을 서서히 줄여가고, 그러고 나면 다시 2년의 관찰 기간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약은 원래 해야지 되는 겁니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저항성 환자에 대하여라고 하는데, 이거는 환자 본인이 뭐 치료를 안 받으려 한다, 약을 안 먹으려 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치료 저항성이라고 하는 거요, 전문 용어예요. 약을 써도 약이 안 듣는 환자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몇 명? 열에 한명 정도는, 약을 써도 20명에 한 명이나, 하여튼 20명에 한 명이든 열에 한 명이든 그런 정도가, 약을 써도 약이 안 듣는 환자들이 있다. 전혀 증상이 안 잡힌다, 약으로.
이 환자들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혀 약을 써도 전혀 증상이 안 잡히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기 충격 치료, ECT 같은 거를 이제 고려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경우도 있어서 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의 증상 때문에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환청. 환청이 있어서 절대 약 먹지 마라라고 환청이 자꾸 이야기하는 이런 경우들, 또 망상이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망상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약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족 개입법의 효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약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병에 대해서 우리 가족분들한테 교육을 시켜줬더니, 확실히 환자들이 약을 이전보다는 잘 먹고, 등등하더라. 약을 쉽게 안 끊더라.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한데, 약을 잘 먹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래서 중요한 원리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둔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이 약을 먹는다는 것이,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또는 심리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다 마찬가지이지만, 아무튼 약을 먹는다는 것이 그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자존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자기가 어떤 환자라는 느낌,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느낌,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느낌, 이런 걸안 주울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에도 그렇고, 약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에도 그렇고, 항상 유의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하이 그들이 자존심, 자존감을 손상, 그들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조현병이나 조울증이 결코 일반인들에 비해서 열등한 게 아니다. 이것은 일반인들과 서로 다른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그 다른 특성이 선순환으로 가게 되면은 상당한 강점으로 발휘가 돼서 될 텐데, 그것이 불행히도 악순환으로 가게 될 때에 그게 발병을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현병, 조울증이 절대로 나쁜, 절대로 열등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강조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들의 자존심, 자존감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된 질병 교육과 약물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때 약을 이제 잘 먹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여하이 이게 가능하도록 할 것이냐. 사실은 병원 장면에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환자들을 그냥 단순히 우두커니 그냥 하루 종일 약만 주고 하루 종일 방치하다시피 내버려 둘게 아니라 병실 안에서 질병 교육, 약물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도록 할 건지, 이게 왜안 이루어지느냐. 이게 지금 건강보험 수가에, 질병교육이나 약물교육은 수가에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은 시켜봐야 병원에서는 수입이 하나도 창출이 안 되죠. 인력은 투입되는데. 그러니까 교육을 안 시켜주는 거죠. 이 부분은 하여튼 앞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데, 어느 장면에서든 간에, 어찌됐건 이 질병교육, 약물교육이, 제대로 된 질병교육, 약물교육이 이루어져서, 당사자들이 또 가족들이 이 약에 대해서 잘 알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깊을수록 약을 잘 먹겠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하고 의사소통이 서로 잘 될수록 약을 잘 먹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잘안 챙겨 먹는 사람들에게는 요즘에는 장기 주사제를 이제 놓는 방법을 고려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을 잘 먹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심리 상담을 받을 때 도움이 될수 있다. 지지적인 심리 상담이라든지 진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로 심리 상담을 받게 되면 심리 상담자가 적절히 약을 먹는 것에 대해서 권유해 줄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망의 처방이라고 하는 건이 약을 내가 꾸준히 먹게 되면, 그리고 내가 그 이외에도 꾸준히 여러 노력을 하게 되면 결국 내가 내 병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희망이 계속 처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고 기다려 줘야지 된다. 약을 절대로 안 먹겠다라고 버틸 때는 강제로 먹일 방법이 없다. 약을 절대로 안 먹겠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 결정이니까 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지 되고 기다려 줘야 된다.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기다려 줘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약을 절대로 안 먹으려고 할 때는 약하고 그다음에 가족 환자 관계 이두 가지가 기반이 돼서 나아가는 건데, 약을 절대로 안 먹으려고 할 때는 가족 환자 관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 된다. 그래서 환자가 내한테 와서 딱 달라붙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환자가 어머님한테 딱 달라붙게 만들든, 아버님한테 딱 달라붙게 만들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되면 자기는 약을 안 먹고 싶어 해도 부모님이 그냥 이거는 내 부탁이다. 나는 네가 약을 안 먹으면 너무너무 걱정이 되니까 약을 좀 먹어달라. 약을 먹는 게안 좋겠나 하면 환자들이 자기는 약을 먹기 싫지만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 내가 먹어주지 하고 이렇게 해서 약을 먹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자기 결정권 존중과 기다려주기 그리고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힘쓰기 이런 방법들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약물 순응과 약물 비순응의 문제에서 약을 안 먹으려고 할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돼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고 그리고 잠시 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